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10만 명이 넘게 살아가는 도시, 인천의 3개 있는 국제도시, 그리고 또 신도시. 인천 넘버원 도시는 아니지만 넘버원 도시를 꿈꿔왔던 청라 신도시입니다. 도시는 정말 직사각형에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도시가 잘 만들어져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죠. 메인 호수공원도 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도 있습니다. 블럭 한 곳 한 곳을 지나면 세로 형태의 작은 공원도 있어서 도시 어디서든 숲과 공원을 즐길 수 있죠. 게다가 대형마트라고 부를 수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많은 마트와 상가들이 밀집된 창권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청라 신도시가 최근 아니 과거부터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청라국제도시는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을 표방하여 만들었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송도국제도시처럼요. 하지만 만들고 나니 그저 배드타운이 되어버렸죠. 하나금융타운의 통합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와 신세계 교회형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 하고 있죠. 신개념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거의 모든 계획이 중단되면서 단순한 배드타운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경인 아라뱃길, 오류동, 경서동과 인접하며 지방하천인 공촌천이 흐르고 있죠. 동쪽으로는 연희동, 가정동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신현동, 원창동이 있고 역시 지방하천인 심곡천이 흐르고 있죠.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있습니다. 지상 현재는 서구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1일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의 설치 이후에는 서구의 최북서단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지어졌고 입주년도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죠. 2010년 이후부터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들어섰습니다. 당시 인기리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 이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청라에 들어올 세입자가 사라졌죠. 이후 전세 가격이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1억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로 이 동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한 중흥 S클래스 2단지와 2010년 6월 청라 자이를 필두로 2022년 4월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와 청라 시티프라디움까지 주택용지로 개발된 41개 아파트 단지에 개발과 입주가 12년 만에 모두 끝났죠. 대형마트도 엄청납니다. 이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들어서 있고 코스트코 청라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청라점이 앞으로 개점 예정입니다. 인구 대비 과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청라 상업지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 도시와 마찬가지로 모텔이 없다는 점입니다. 술집은 있지만 모텔이 없다? 그 이야기는 유흥의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배드타운입니다. 창권의 발달을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던지 아니면 유흥과 같은 반문화와 공존을 해야 하는데 청라, 송도, 영종도는 유흥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제한 도시죠. 즉, 건전한 문화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문화를 끼고 발달을 했죠. 대표적인 건전문화 상권의 대표적인 곳은 가로수길, 경리단길, 그리고 성수동 상권 정도입니다. 즉, 그 동네의 사람들만의 배후 수요로는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지만 송도, 청라와 같은 국제도시는 이 방법을 선택했고 지금 엄청난 타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처럼 키워보려고 만든 커넬웨이, 일동운하공원에는 소형 쇼핑몰 지제렘과 커넬에비뉴가 있고 이동운하공원에는 스퀘어트리 있습니다. 커넬웨이는 도시 중심부의 동서축을 관통해서 흐르며 청라호수동원과 합류하는 인공수로입니다. 타도가 위치한 지상층보다 한층 아래로 흐르는데 대부분 상업시설이 계획적으로 커넬웨이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앞으로 카페, 식당, 쇼핑거리가 늘어서 있다고 보면 대략 비슷한 모습입니다. 창권이 도로와 다른 층위로 철저하게 분리된 관계로 자동차를 맞추칠 일이 없어 아이들이 놀기에도 안전하고 공원과 어우러져 있어 산책과 소비 생활을 함께 즐기기에 매우 편리하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 상권 어떨까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상가를 운영하러 들어온 세입자가 없고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상가에 큰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월세를 받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공실이 넘쳐나고 텅텅 빈 상가나 입점은 했어도 불이 꺼진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상가들이 죽어가니 사람들이 찾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신도시를 만들고 계획했을 때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우리나라의 주요 상권들을 보면서 마치 그렇게 만들면 여기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10만 명이 훌쩍 넘는 청라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찾아서 상권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성공한 상권들이 유흥과 반문화를 왜 품고 있을까요? 품지 않고서는 해당 상권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권들만 살아있고 나머지 상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누구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상가들만 모여있는 것을 겉으로는 좋아합니다. 계획도시를 만들 때 더 그랬겠죠. 혁신도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마치 매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만 머릿속에 품고 있죠. 청계천 주변 상권이 왜 성공할까요? 청계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매일 이곳을 이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면 그 동네 상권은 망합니다. 외부인이 찾아와 줘야 하죠.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이용해주면 많이 이용한 것이죠. 외부 사람들이 멀리서 이곳을 굳이 찾아와 동네를 구경하고 이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경리단길, 가로수길, 성수동 상권이 핫했고 지금도 한한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렇지 않죠. 전독각으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해당 상권을 이용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야 그저 유지가 될 정도죠. 하지만 지금 송도, 청라, 영종신도시에 계획된 상권들을 보세요. 멋지게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용하나요? 아닙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은 전혀 없죠. 동네 사람들도 잘 이용 안 하죠. 그렇다고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이나 종로처럼 이곳에 일자리가 몰려서 일하러 아침 저녁으로 청라로, 송도로 몰려오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들은 베드타운 역할로 아침 저녁으로 타지로 일하러 가는 직장인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점심 장사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못하고 저녁 장사는 사람들이 집에 와도 차 먹으러 나오지 않아 못하니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커넬웨이를 중심으로 상권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장사가 될까요?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도 들어오겠다고 하더니 흐지부지. 청라 1호북 합타운도 만들겠다고 하더니 현재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GZCG, 인천로볼랜드, 영상문화복합단지 등 국제금융단지로 키우겠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결국 상권의 붕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오고 직장인들도 많아지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알고 엄청난 상가들을 만들고 강제로 상권을 몰아놨지만 현재 뭐 하나 제대로 들어온 것도 없고 배후 수요로 믿고 있던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외지로 나가서 일하고 청라에서 돈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들은 공실이 되는 유령상가, 유령상권이 되어가고 있죠. 이미 10년 넘게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나마 지금은 건물들이 새 건물이거나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이후 10년, 20년 후에는 건물들이 낡고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건물을 우리는 폐가라고 부르죠. 지금의 청라국제도시의 상가 빌딩들이 폐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변에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요. 이대로 오래 방치해 두다가는 오히려 경관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투자한 사람들이나 장사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세입자들마저 손해나는 청라, 상가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더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